여기서 돗자리 펴고서 나무 그늘 밑에서 한잠 자고 가렵니다. 이렇게로 허물을 뽑습니다. 이제 해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로.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라이딩이 너무 늦게 끝나서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청라 IC 주변의 공단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교각 아래쪽의 열악한 환경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출발해서 인천 도심을 통과 후에 서해안 해안선을 따라서 약 150km 정도 라이딩을 해서 귀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를 타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라이딩 10km 지점을 통과합니다. 조금 전 도심을 관통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하도를 통과하느라고 무서워서 혼났습니다. 자동차들이 달리다가 스칠까 두렵기도 하고 뭐 소음이 무시무시합니다. 지금은 혼잡 구간을 벗어나서 도로 옆으로 위협하나마 자전거길이 나오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딩 25km 정도를 지나니까 이제부터는 소래로라는 이정표가 보입니다. 어떨지는 몰라도 그나마 혼잡한 도심을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라이딩 30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가도로를 넘었는데 마침 노견이 넓어서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가도로를 넘으니까 우측에서 합류하는 자동차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니까 많이 불안했습니다. 이제 오이도 기념공원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시야방조제를 건너가는 길이 어떤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시야방조제 입구에서 조망되는 오이도항입니다. 저는 이제 시야방조제를 순방향으로 라이딩해서 건너갑니다. 그래도 시야방조제는 도로 옆으로 보도가 넓게 보여서 건너가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야방조제를 라이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행히 도로 옆으로 보도가 무척이나 넓어서 마음 편하게 라이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에 향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곳은 도심 통과입니다. 오늘 인천 도심을 관통하느라고 긴 지하도를 통과해야 됐고, 5개의 고가도로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자동차들이 바싹 붙어서 마스칠 듯말듯 지나가는데, 다시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뭐 들이대는 용기가 없다면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도심을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방조제길이 처음에는 깔끔하더니, 중간쯤에 들어서니까 갈라지고 풀이 솟아올라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길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이딩 40km 지점을 지났습니다. 멀리 앞쪽으로 시화조력발전소가 보이고 전망타워도 조망됩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떠 있는 큰 가리기 섬이 조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화조력발전소 공원을 한 바퀴 둘러보고 한 라이더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방조제 반대쪽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왕복으로 시설되어 있다 해가지고 찾아가는 중입니다. 시화조력발전소에서 도로를 건너서 자전거 전용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오이도 기념공원에서 길을 건너서 전용 도로로 진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시화방조제는 오이도에서 대부도까지 12km 구간입니다. 대부도 방아다리에 나오니까 전용 도로가 없어지니까 그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부 구간은 역주행을 하게 됩니다. 라이딩 50km 지점을 지났습니다. 이제는 복잡하던 방아다리 유원지를 벗어나니까 전형적인 시골길 같은 2차선 도로가 나옵니다. 라이딩 60km 지점을 지났습니다. 앞쪽에는 탄도항도 있으며 누에섬 등대가 있다는 이정표가 보입니다. 이제 광평 삼거리에서 제부도 가는 길과 궁평항 가는 갈림길이 보입니다. 저는 좌회전 해가지고 궁평항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라이딩 70km 지점을 지났습니다.
앞쪽에 용두교차로 이정표가 보입니다. 저는 계속 직진해가지고 화성방조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평항 주변을 지나갑니다. 우회전을 하면은 궁평항 횟선타가 나오는데 회를 먹을 것이 아니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궁평항 입구를 벗어나면 이제부터는 화성방조제가 시작됩니다. 해안선 쪽으로 철책이 길게 연결되어 있어서 넘어갈 수 없는 구역인가 봅니다. 이 화성방조제는 규모도 참 대단합니다. 길이가 약 10km 정도 구간인데 이곳은 교통량이 거의 없어서 한산하기만 합니다. 라이딩 80km 지점을 지났습니다. 현재 화성방조제를 건너가고 있는데 참 재밌네요. 오늘은 참 특별한 라이딩을 하는 것 같습니다. 12km짜리 시어방조제도 라이딩을 하고 10km짜리 화성방조제까지 라이딩하면서 이 방조제 투어하는 것도 참 재밌네요. 화성방조제를 건너가는데 길이는 길고 막막한 게 그냥 혼자 계속 달리다 보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게 졸다가 사고 날 것 같고 여기서 돗자리 펴고서 나무 그늘 밑에서 한잠 자고 가렵니다. 아우 졸려. 화성 방조제를 타고 막막하게 라이딩을 하다 보니까 중간쯤에 매향리 선착장이라는 작은 항구가 나옵니다. 선착장에는 배들이 정박해 있는 풍경이 보이고 관광객들도 제법 많이 보입니다. 현재 남양대교를 건너서 포승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노견이 많이 넓어서 자전거가 진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재 위치는 아산만 방조제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라이딩 140km 지점을 통과합니다. 오후에는 포승에서부터 39번 국도를 탔더니 노견도 좁은데다가 자동차들이 얼마나 평평 지나가는지 이 자동차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 아산 시내 주변에서 자전거 도로로 나왔더니만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저는 이렇게 16일간의 자전거 여행을 끝내고 마을 어귀까지 이렇게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정 이렇게 무사히 끝났습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쪽 아산까지 오는데 시내도 통과해야 됐고 도로를 탔기 때문에 많이 좀 저게 자동차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아무튼 무사히 이래 도착했고 오늘 라이딩을 종료합니다. 오늘 라이딩 종료뿐이 아니고 그동안에 16일 동안에 모든 전 일정을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성취감이 더 앞서기 때문에 마음이 뿌듯합니다. 지금 얼굴은 지금 수염이 허옇게 자라가지고 한 발은 자랐고 다리는 지금 이렇게로 허물을 뻗습니다. 이제 해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로.